안녕하세요. PhD 코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드로이드 화면에서 움직이는 GIF를 표시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 그림을 보여줄 때는 화면을 구성하는 XML 파일에다가 이미지 뷰 컴포넌트를 올리고 그 이미지 뷰에 그림 파일을 삽입을 해주면은 그림 파일을 화면에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그림 파일은 이제 드로워블 폴더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때 이름 파일은 영문 소문자랑 언더바로만 구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크기가 너무 큰 그림 파일이나 움직이는 GIF를 넣으면은 앱이 크래시 되거나 움직이는 GIF의 맨첫 번째 프레임만 보여주는 등의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뷰가 아니라 글라이드라는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코드를 작성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mpty activity를 작성을 하시고요. 임시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여기에다 프로젝트를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으니까 일단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헬로 월드가 떴습니다. 자, 여기서 텍스트 뷰에 텍스트가 표시되고 있는데, 이 텍스트 뷰를 이미지 뷰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텍스트 뷰가 있죠? 텍스트 뷰를 지우고, 이미지 뷰로 해보겠습니다. 그림은 아무거나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 그리고 화면 중앙에 배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샘플로 쓸 이미지가 필요한데요. 제가 이미 미리 준비해 놓은 파일을, 이 드라워블 디렉토리에다가 복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적인 작은 크기의 짤과 그 다음에 움직이는 GIF, 그 다음에 매우 큰 그림, 파일 크기도 크고 해상도도 매우 높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이 샘플 사진들을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이미지 뷰에다가 정해준 ID로 코드에서 이 이미지 뷰를 불러옵니다. 이미지 뷰를 이렇게 불러오고요. 그다음에 이 이미지 뷰에다가 셋 이미지 리소스를 넣고 r.drawable.sample00 이런 식으로 파일을 이미지 뷰에다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샘플 00을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파일이 표시가 되게 되죠. 그리고 샘플 01
일단은 이 GIF가 움직이는 GIF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런 식으로 눈을 껐다 감았다 하는 이렇게 움직이는 GIF 파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샘플 01을 지정을 해서 앱에서 보여주게 되면은 첫 번째 프레임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샘플 02를 집어넣었을 경우 앱이 아예 중지가 되게 됩니다. 크래시가 나게 되죠. 그래서 로그캣을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파일이 너무 커가지고 이거를 읽어드릴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에러가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지 뷰가 아니라 글라이드라는 외부 라이브러리를 써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부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기 위해서는 이 빌드 그래들의 모듈 앱이라는 이 모듈 레벨에서 이 그래드를 조정을 해주는데요. 여기에 이제 임플멘테이션이라는 부분이 이 외부 라이브러리를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임플멘테이션 글라이드의 주소를 넣어주는데요. 글라이드의 주소는 com.github.bumptech.com 글라이드의 글라이드라는 프로젝트의 4.9.0 버전을 가져오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래들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싱크 버튼을 눌러서 그래들을 적용을 시켜 주시고요. 적용이 됐으면은 여기서 그래들을 불러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글라이드는 불러오는 방법이 약간 다른데요. 글라이드가 이제 불러오게 되죠. 글라이드.with뷰를 this 현재 이 뷰, 이 액티비티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로드로 이제 파일을 불러오는데요. 여기서 하나 이제 그 체크를 해줘야 되는 게 글라이드에서의 그린 파일은 드롭이 아니라 로우라는 디렉토리에다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이 리소스 디렉토리를 만드는데요. 여기서 로우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럼 여기 로우라는 디렉토리가 생기죠. 그러면 여기서 샘플이랑 GIF 커다란 그림도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로드에서 R 점 이번에 로우가 되겠죠. 로우 샘플 00 점이 파일을 이미지 뷰에다가 보여주겠다는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into 이미지 뷰를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샘플 00을 일단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일이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공인 움직이는 GIF를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GIF가 움직이게 되죠. GIF도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큰 그림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큰 파일도 적당히 이 화면에 차도록 크기를 키워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드로이드에서 움직이는 GIF 파일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